재미있는 것 같아요. 처음 해봤는데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처음 와봤는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휴가철인 요즘 새로움이 가득한 바닷가에서 여름을 즐길 수 있다는데요. 생생 현장에서 지금 가면 좋은 색다른 해수욕장을 소개합니다. 빨리 떠나자. 더위를 날리고 싶을 때 생각나는 곳, 바다. 이색적인 해수욕장이 있다는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들어오는 사람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 강아지들을 위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강아지들을 위한 전용 해변이 있다고 해서 왔어요. 강아지를 동반해야 입장 가능. 반려견 가족을 위한 해변이랍니다. 대장님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거세요? 네, 고맙습니다. 크기별로 다르네요. 이곳에서는 비슷한 몸무게의 반려견끼리 놀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눠놨는데요.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세심합니다. 반려견과 자유롭게 바다를 만끽할 수 있어 인기라는 이곳. 해수욕장의 150m만 1년에 40일 정도 개방한답니다. 우와. 물을 좋아하네요. 저 처음 왔는데요. 강아지들이랑 같이 지낼 때 어디다 맡기거나 혼자 두고 오거나 해서 좀 걱정스러운데 이런 데 같이 올 수 있어서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려견도 바다를 온몸으로 즐기는데요. 수영부터 모래 찜질까지 여름을 제대로 느껴봅니다. 리아랑 아리랑 문우리 할 줄 있자다 좋아요. 리아랑 아리가 누구예요? 반려견과 마음껏 수영할 수 있어서 즐겁다는 반려인들. 물 만난 강아지도 신난 것 같죠? 사람도 눈치 안 보고 강아지랑 수영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일단은 제일 좋고 강아지가 이제 뛰어놀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8월 21일까지 이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답니다. 반려견과 제대로 즐기는 바캉스. 강아지들이 엄청 잘 놀고 자유롭게 놀 수 있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가족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해변에 왔는데요. 뛴다는 생각으로? 삽으로 흙을 파서 통에 담는 사람들. 뭐라는 걸까요? 네,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플로리 외에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모래조각 체험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두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모래조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와. 체험은 물론 전문가의 강습도 무료. 온 가족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답니다. 재밌는데 장난감보다 더욱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재밌어요? 100배는요. 조각도구로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 와.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인기랍니다. 애들 때문에 왔는데요. 저희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모래성 만드는 거 그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모래조각을 40분 정도 다듬으면 작품이 완성된답니다. 표정도 생생하게 만들어 보는데요. 루피 아니에요? 표정이 나온다. 이쁘다, 이쁘다. 뒤에서 보니까 돌하루반 같아. 돌하루반 같았어. 뭐 만들고 있어요? 루피야. 그게 뭐예요? 이가야. 귀엽죠? 좋아하는 캐릭터와 똑 닮은 모래조각 작품. 모두 개성이 넘쳐 보는 재미가 있답니다. 오, 잘 만드네요. 진짜요. 해변이 마치 미술 전시관으로 변신. 와. 온 가족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물하는 모래조각 만들기.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죠? 처음 해봤는데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재밌었어요. 직접 손으로 만지니까 촉감도 너무 좋고 기분도 좋고 그냥 두꺼비집만 쌓았는데 이렇게 입체 작품도 크게 같이 만드니까 신나고 좋았어요. 네. 휴가를 맞이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자 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 가시는데요. 수영하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도 함께 날려봅니다. 나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요? 네. 간만에 여름휴가인데 나오라고 할 때까지 놀아야죠. 호주로 왔습니다. 몇 시까지 놀려고요? 이번에 야간 개장한다 해서. 야간 개장을 한다고요? 네.
8월 7일까지 밤에도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오. 총 길이 1.8km 중 150m만 개장한답니다. 아, 원래 오후 6시까지만 입수가 가능했지만 아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간 개장을 결정했는데요. 맞아요, 아쉬웠어요. 늦은 밤 바다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시원하다. 네. 밤에 늦게 도착해서 물놀이는 사실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야간 개장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한 밤바다를 위해 1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 바다에서도 늘 대기 중이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수영 경기선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야광 부표를 설치했는데요. 밤바다에서 하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와. 거기 나오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마세요. 마음 편하게 즐기는 바다. 밤에도 수영하면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밤에 수영할 일은 거의 없는데 여기 경주대에서 처음 해봐서 되게 느낌이 색달라요. 네,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훨씬 색다르게 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재미로 가득한 해수욕장에서 여름 휴가를 즐겨보세요.